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네일을 하기 위해서 이쪽은 제가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포.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해볼 거고요. 요즘 항상 제가 비슷한 것만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다른 디자인들을 해보았어요. 완전 다르죠, 이번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리모델링한 샵에서 처음 찍는 셀프 네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렌즈 삽입술을 했거든요. 렌즈 삽입술을 해가지고 가까운 게 조금 잘 안 보여서 손을 살짝 방치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제가 코핀 쉐입이 살짝 소홀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다시 코핀 쉐입을 해줬고요. 길이는 자라난 만큼 조금 잘라줬어요. 이대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봄 신상 위주로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사용한 게 이렇게. 이건 캔디젤레 나빌레라에 있는 거고요. 376번과 381번. 이거 진비는 20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캔디스톤의 실위몽글 화이트 컬러고요. 여기다가 바른 요 색깔이에요. 요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그리고 생화도 사용을 할 건데 이것도 캔디스톤 거고요. 요거는 협찬해주신 협찬은 아니고 그냥 보내주신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색깔은 요거랑 그리고 요거 피치 핑크랑 연핑크 같이 생긴 거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요거 꽃받침이라는 글리터인데요.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세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엄지가 지금 얘가 너무 예뻐서 어디에다가 이걸 할지 고민인데 중지? 요거는 똑같이 엄지에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다시 툭구. 이렇게 한번 쭉 발라주신 다음에 섞고 싶은 그 다음 색깔을 옆에서부터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요거 이 컬러 사용해서 이 컬러는 무슨 색이냐면은 살짝 화이트한 핑크인데 이렇게 짜잘짜잘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금펄보다는 약간 은펄에 가까운 색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다가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네 번째에다가는 스톤을 올려줄 거라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원콧 다 바르시고 이제 큐어링 한번 해준 다음 투콧 할게요. 투콧 차례입니다. 제가 아직도 완벽하게 가까운 데가 엄청 잘 보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약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확실히 라섹보다는 렌즈 삽입술이 회복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피어링 할게요. 이제 중지에는 똑같이 요거를 해줄 거, 여기 요거를 해줄 거라서 또 투톤 그라데이션, 또 새로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TMI지만 제가 약 10년 전에 라섹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근시퇴행이 와서 지금 시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한번 라섹을 했었고 잔여 각막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라섹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방법이 렌즈 삽입술이 있다 해가지고 렌즈 삽입술을 받았어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해줍니다. 셀프네일 할 때는 이렇게 큐어링 하는 동안 뚜껑도 닫아놓고 다음 것도 준비하고 이제 얘네들은 다 썼으니까 치울게요. 큐어링하고 나와서 요거 힐위몽글 화이트 컬러 발라주겠습니다. 브러쉬는 그냥 납작한 거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아요. 얇지 않게 발라줘도 큐어링이 잘 되는 편이니까 적당히 하고 넣어볼게요. 원콧 하고 나왔으면 이제 투콧을 발라주는데 투콧은 살짝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살짝 도톰하게 올려줘서 모양을 조금 내줄 겁니다. 요렇게로 올려주신 다음 원래 그 사용설명서에는 도트봉으로 찍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우드스틱으로 그냥 해주려고요. 이렇게 바닥이 너무 보이지 않게 살짝 살살 긁어준 게 포인트라는데 저는 바닥이 보여도 좀 예쁜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둥글둥글 둥글둥글 돌리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레벨링이 되면서 적당한 모양새가 나와요. 그쵸? 이렇게 적당하게 모양이 나왔으면은 이때 큐어링을 해주세요. 약간 묽은 젤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클리어 젤을 묽은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 섞어볼게요. 어차피 두 손가락에만 쓸 거라 너무 많이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글리터는 사용했으면 꼭 뚜껑을 꽉 닫아놔주세요. 분명히 칩니다. 무조건. 그리고 생화를 할 곳들이랑 그리고 포인트를 줄 곳에다가 그라데이션처럼 표현을 해볼 건데 이렇게 밑부분에다가 역그라데이션처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 중지도 똑같이. 위에가 가장 진하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퍼지는 느낌.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꺼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더 덧발라주세요. 투콧을 해주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생화를 먼저 써서 중지를 완성을 해보려고요. 생화가 마르지 않게 필름이 붙어 있어요. 저는 생화는 그냥 픽스젤 사용해서 붙이는 편이고요.
브러쉬에 픽스젤 묻혀서 생화 붙일 부분에다가 발라주고 이제 생화를 핀셋을 사용해서 뜯어요. 이렇게 상태가 좋은 생화들은 어느 정도 핀셋으로 만져줘도 얘네들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좀 오래되거나 많이 싸구려인 제품을 쓰면은 이제 모양을 잡을 때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너무 건조가 많이 되면은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생화는 되게 봄 시즌 되면은 꼭 하나씩 사야 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매년 사는데도 매년 없어요. 그리고 매년 붙이는데도 매년 붙이기 힘들지만 예쁜 모양을 이 정도로 그냥 대충 한번 잡아줍니다. 뒤에 글리터가 있기 때문에 모양을 대충 잡아도 충분히 예뻐요. 볼참을 사이사이 빈 부분에다가 아주 살짝씩 조금만 넣을게요.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두 개 정도만 넣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스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스와들 중에 조금 작은 사이즈들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잘 붙여주신 다음에 핑크 한번 쏘고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엄지에다가는 큰 벚꽃을 붙여볼 건데요. 벚꽃 모양 파츠를 집어서 가쪽에다가 붙여줄게요. 큐어링을 대충 해주고요. 하기 위해서 픽스젤을 발라줍니다. 라이트 로즈 컬러의 평스톤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깻잎 모양의 스와도 하나 붙여볼게요. 이게 마치 꽃잎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붙여주고 한번 큐어링을 살짝 해주고요. 이번에는 조그만 거를 AB를 옆에다가 V컷으로 3개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크리스탈만 붙였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가 있을 때에는 붙이지 않았는데 조금 새로운 도전이랄까? 짠! 요런 모양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여기 꽃잎 안쪽,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도 조금씩 발라주세요. 꽃잎 안쪽에는 수술처럼 사용할 거라서 세 개를 붙여줬고요. 여기도 요렇게롱 붙여주고 각큐어를 해줄게요. 아, 제가 가까운 걸 지금 잘 못 보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초점 잡기가 눈이 지금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쪽은 꾸미기 끝! 여기도 끝이니까 나머지들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조금 그냥 네 번째가 예쁠 것 같아서 네 번째로 옮겼습니다. 여기다 붙여서 핑크어 살짝 써주시고
그리고 꽃잎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쪼꼬미 수화를 살짝 넣어줬고요. 이제 체인에 둘러볼게요. 대충 문대중으로 잘랐습니다. 오, 딱 맞는 것 같아요. 배열을 해줍시다. 짠! 이런 식으로 체인을 붙이고 가큐어를 살짝 해주면서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는 수화를 붙여볼 건데 이제 수화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사이즈의 스와로브스키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적당량의 글루를 짜냅니다. 원하는 위치에 하나하나 붙여줄게요.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빈 틈이 조금 많아서 여기 뒤에랑 여기 위쪽까지 채워볼게요. 아,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서 수화가 총 5개 들어갔어요. 글루 드라이로 고정시킬게요. 아트가 끝났어요. 오늘은 약간 입체적인 느낌들을 살리는 아트이기 때문에 너무 오버레이를 많이 하지 않고 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질 수 있는, 쏟아질 수 있는 재료들은 뚜껑을 미리미리 다 닫아서 조금 치워놓고요. 크레이지 탑재 꺼내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수술을 넣어야 되는데 이 수술을 까먹어서 어서 수술을 붙여봅시다. 뭘로 붙이지? 수화로 붙이니까 예쁜 것 같아서 여기다 AB 수화 하나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가큐어링. 되게 반대 손에는 그냥 은색 실버 참을 넣었었거든요.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새롭게. 이제 끝탑으로 한 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색깔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그냥 둬도 변색이 되어버리니까 꼭 잘 오버레이를 해주셔야 해요. 저는 손님 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꼼꼼하게 다른 과정들이 더 들어가는 편이고요. 제 손은 제가 잘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레이 해주시고 뜨겁지 않게 핑큐어로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 세 번째도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잘 됐으면 가큐 한번 해주시고 네, 이번엔 두 번째 있는 스톤 해볼게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해줍니다. 문제는 감쌀 게 조금 많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여기 마지막 소지는 그냥 가볍게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